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5분 특강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요, 누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의무로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여전히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장별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판단 적용하시면 되고요. 또 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합쳐서 3억 이상 기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무 발급 금액 기준 3억 원 판단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신규 사업자도 환산을 하지 않고 적용을 하고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건별 매출, 기타 매출, 간주 임대료, 그리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자산 매각 금액들도 모두 포함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자인 경우에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모두 공급가액을 합쳐서 판단을 하고 의무 대상자가 된다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의무 발행자가 되면은 영원히 의무로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 공급가액 기준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된다면 2018년 1기 과세 기간에 국세청에서 통지를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2018년 2기와 2019년 1기 1년 동안 의무 발급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발급하면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급자는 2%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근데 종이 발급이라도 하게 된다면 공급자는 1%의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뭐 만료됐다거나 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던가 해서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지 못하면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5분 특강 공인회계사 남진주였습니다.